미국 대선에서 아직 충분히 공략되지 않은 아시안계 미국인 독립 유권자들이 대선의 승패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. 뉴욕타임즈와 시에나 대학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후보를 1%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번 조사는 9월 10일 있었던 대선 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발표됐으며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.8%포인트로 확인됐습니다. 공화당 선거 전략가 니나 샤에 따르면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제도민인 ANHPI 독립 유권자들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정당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 이민개혁을 포함해 교육과 교육의 형평성, 그리고 경제적 기회에 대한 집중과 진정성 있는 소통들이 이들의 표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아시아 태평양계 정치연맹의 모한 셰샤드리 사무총장은 누가 실제로 우리 커뮤니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위해 싸울 것인지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현재 대선 후보들의 핵심 경합주에는 약 175만 명의 아시아계 미국인과 하와이 원주민, 그리고 태평양 제도민 유권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. 이들은 각 주의 전체 유권자 중 3에서 4%에 불과하지만 이 작은 비율이 오차 범위에 대한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다는 전망입니다.